프랑스를 여행할 때는 꼭 화장실을 다녀오십시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비단 프랑스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유럽 저희 유럽이 전역의 그렇죠. 문제죠. 그리고 유럽 여행을 좀 다니신 분들이 늘다 이제 어떻게 보면 불편을 호소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처럼 화장실을 자주 가는 사람 진짜 지옥을 경험할 수 있는 좀 맞아요. 그런 느낌의 불편함이라, 화장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기도 하거니와 기본적으로 공중 화장실이라는 개념이 없어가지고 다돈 내고 다내 들어가야죠. 돈 내고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저는 돈을 주고 썼습니다. 네. 그래서 화장실만을 이제 돈을 주고 사용해야 되는 그런 화장실도 당연히 있지만, 그 화장실을 보면은 막 이제 뭐 거의 무슨 1유로 막 이렇게 내야 되는 데도 있어요. 맞아요. 진짜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그 화장실 한번 역 같은 가겠다고 데는 거의 1유로씩. 1유로를 내야 되니까 너무 아깝잖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좀 싫으니까, 그나마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때 저는 이제 프랑스 여행, 뭐 스페인 여행 막 이럴 때 제가 그냥 했던 방법은, 가게 가면 거기 화장실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냥 가서 먹는 거예요. 그렇죠. 오줌 저도 아렵다? 그랬어. 그럼 가게 들어가서 먹어. 맞아. 뭘 맥주 한 먹어. 잔 먹고, 일단 들어가서 소변을 봅니다. 그 다음에 맥주를 먹으면 또 소변이 마렵잖아요. 그럼 마시고, 나오기 전에 한번 또 이제 갔다가 나오는 거야. 확인사살 하고.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화장실이 지금 안 가고 싶어도 화장실이 보이면 가라. 마른 맞아. 걸레도 쥐어짜면 나와. 그렇게 꽉꽉 짜내고 가야 그나마 맞아요. 평화를 찾는 그런 여행을 할 수가 있죠. 심지어 화장실 없는 데도 많아요. 맞아요. 없는 데도 그래서 많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시내에 그 소변 냄새가 그렇게 많이 그냥 나요. 싸잖아요, 사람들. 뭐 그냥, 시내뿐만이 아니고 지하철 뭐 그냥 역사 내좀 그냥 안 보이는 곳은 다 냄새가 나. 다싸 다. 다 냄새가 나요. 맞아요. 지린내가 진짜 엄청나죠. 지린내와 그 똥피하고 다니는 프랑스에서 그래서 향수 처음에 그거 발명을 한 거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길바닥에 똥이 하도 많아가지고, 네. 굽 높은 하이힐도 그래서 발명된 거고, 똥 맞아요. 피하려고. 양산도 그거예요. 그니까 맞아요. 그 망토. 다 전부 다. 그 화장실 때문에 생긴 거죠. 아주 그냥 참 기원이 대단합니다. 더러워요 정말.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야. 맞아요. 그런 이런 인프라의 부분에서는. 부분에서는 예, 얼마나 맞아요. 편해요. 우리나라가 정말 그 어떤 급똥 혹은 뭐 급소변 막 이런 거에 피해서 그나마 가장 좀 피해가 덜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죠. 피해가 없는 것 같은데요. 도처에 우리나라는. 그런 공중 화장실이 있으니까 사실 어떻게든 해결을 할 수가 있죠. 가시는 분들 뭐 당연히 스스로에게 맞는 해결책을 솔루션을 다 그렇죠. 가지고 가시겠지만, 그래도 늘 유럽에서는 페트병. 유럽에서는 여러분들 하여튼 화장실을 네, 늘 이렇게 잘 눈여겨보시고, 네. 여러분들이 거기서 험한 일 당하지 않도록 잘 케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작을 좀 더러운 얘기로 했네요. 자, 오늘은 스토리아 그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광이에요, 유광. 유광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솔리드 마호가니 탑,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솔리드 스프루스 탑을 했었는데, 아마 뭐 스펙상으로는 그 중간 정도의 사운드가 아닐까라고 예상은 해보는데, 일단 저희가 이따가 스트로크 할때 이거 하고 저희 스토리아 2 모델 바로 해서 한번 비교 시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은 세개다 동일해요. 뭐 유광이라고 더 비싸고 이런 거 없습니다. 54만 9천 원이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102cm, 무게는 1.83kg. 이게 조금 더 무겁습니다. 두께는 104mm에 구프레 뒤뚤레는 75mm. 쉐입은 콘서트 쉐입이고요. 상판은 솔리드 마호가니에 바인딩이 블랙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래 위로. 저거는 앞에는 상판 쪽에는 바인딩이 없는데, 이건 상판에도 블랙 바인딩이 들어가 있고, 사운드홀에도 블랙 와인 레드 아이보리 이렇게 색상이 좀 다채롭게 들어가 있고, 안에 보시면은 시뻘겋게 내부 목재가 칠해져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뒤로 돌려서 축구판 마호가니 사용하고 있고요. 글로스 피니쉬, 4가지 다 글로스 피니쉬입니다. 넥, 나토, 헤드머신 오픈 기어 샴페인 골드 헤드머신이고요. 너트는 유레아의 43mm 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은 월넛의 지판 공률 반지름 400mm, 스케일 길이는 634mm로 약간 짧은 스케일, 프렛은 20프렛의 프리앰프 SRT 피에조 픽업 시스템 가지고 있습니다. 월넛 브릿지에 브라스 핀이 들어간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예측이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딱 예상되죠. 네, 바로 들어볼게요. 아 맞아요. 얘보다 네. 얘가 조금 더 말라 있죠. 네. 약간 더 기름진. 네 맞아요. 네 이런 사운드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사운드 좋네요. 좋죠. 네, 나쁘지 않아요. 인테리어 소품이라고 광고해놓고 소리는 기대보다 좋아. 굉장히 좋은 그런 악기. 자, 이것도 똑같이 전부 다 놔두고 일단 쳐보겠습니다. 네. 자, 미들 얘는 0으로 놔야 될 것 같은데요. 0으로 먼저 해볼게요. 네. 얘는 베이스도 많아요. 베이스도 조금 줄여볼게요. 미들 0에 베이스도 살짝 뺀 거. 맞아요. 이런 느낌. 네, 이런 사운드죠. 1번 성향인데 베이스까지 많은 느낌.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글로스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반향이 크겠죠. 그렇죠. 좋아요.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알이 굵어요. 베이스 조금 더 빼도 될 것 같은데. 네, 더 뺄까요? 조금만 더 빼볼게요. 네. 좋아요. 피지컬이 세 개 중에는 제일 거대하네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너의 손잡고 들려드리겠습니다. 너의 손잡고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요거
명호씨부터 바로 한 줄 평드릴게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두 개를 섞어 놓은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아리보리 아리보리? 아리보리는 뭐지? 알보리 형태의 느낌 그리고 대리석 바닥 그리고 마호가니 그 가구들 이런 느낌으로 약간 섞여있는 네. 느낌이지 않을까. 결국엔 대저택이네. 대저택. 결국엔 대저택. 결국엔 대저택. 그러게요. 네. 대저택이네요. 저는 뭐 이제 지난 시간에 가장 소리 좋은 고가구 이렇게 드렸었는데 이제 그 고가구에다가 니스칠 반짝반짝하고 좀 더 수리해가지고 새롭게 이제 되파는 약간 전문점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저는 고가구 복원 전문 업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원. 네. 자 그럼 점수 드릴게요.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24,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1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4,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1점, 평균 71점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이랑 뭐 점수 자체는 똑같은데 저는 오히려 편의성 쪽에서는 또 약간 1번이랑 비슷하게 하나 올리고 디자인은 저는 무광이 더 예쁜 것 같아요. 무광 예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뻐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 내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취향 차이인 것 같아서 세대가 71, 71.5 이렇게 나왔네요. 스토리와 1, 2, 3 다 인테리어적인 그 어떤 역할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으나 소리가 생각보다 좋아서 기대 이상이었던 시리즈였고요. THR 앰프랑 같이 놨을 때 정말 발군의 어떤 디자인적인 메리트를 뽐낼 수 있는 그런 조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야마하의 새롭게 출시된 초심자에게 적합한 연주 감과 그리고 연주를 하다가 질렸을 때도 인테리어 소품으로 계속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타 스토리와 1, 2, 3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타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